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스포츠 경기장 21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일부 경기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주출입구와 주차구역 간의 접근로의 단차 높이가 높았고 일부 경기장은 장애인 주차공간 안내 표시가 아예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매표소의 경우 이 출입로 폭이 좁아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향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관을 갔을 때 영화 상영 전 스크린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피난 안내 영상물이 나오죠. 현재 피난 안내 영상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 안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가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을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작한 피난 안내 영상 제작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만큼은 어떠한 실수나 빈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비장애인에 맞춰 제작된 것들이 매우 많은데요. 조그마한 배려와 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남 담양에서 지체장애인 여성이 주택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화재가 발생하면 자력 대피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가정이나 독거 노인 가정에서 화재 또는 낙상 사고 등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합니다. 해당 장비는 화재 또는 낙상 등의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1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인 장애인의 연간 진료비가 국민 전체 진료비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건강보험 현황을 박성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장애인구의 연간 진료비는 약 16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7.4%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1일 국립재활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대비 9.9%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유질환자 비율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020년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판정 결과에 따르면 정상이 19.7%, 질환의심 32.6%, 유질환자 47.8%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정상 판정 비율은 비장애인 대비 23.6%포인트 낮고 유질환자 비율은 24.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57만 4천 원으로 비장애인, 비장애 노인과 비교해 각각 4.1배, 1.6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나 총 진료비는 약 16조 6,735억 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중증장애인과 고령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제가 도입돼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의 근로 잔여장려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은 근로 잔여장려금 신청이 편리하도록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별도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 잔여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또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난 2월 24일 복지TV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예술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원,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 장애예술인 지원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예술 콘텐츠 제작과 기술 협력 등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복지TV와 함께하면서 좀 더 장애예술의 가치와 그런 것들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보다 더 홍보에 또 많은 예술가들을 알리고 그리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육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우리가 밑거름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방송으로서의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협회장 송기성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우리 교통장애인협회를 봐서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좀 적극 도와주는 그런 우리 충북 도지사가 했으면 좋겠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또는 그 우리 협회로 교통장애인협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후원회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받는 쪽에만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한 목소리 내는 화합하고 단결되는 그런 교통사고의 장애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카드 포인트는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으로 학생 한 명당 연 1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특별반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사업별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부는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혼례비와 장례비, 병원비 등 필수자금을 장리와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과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하얀 설원위 꿈의 레이스를 펼치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전국 동계대회가 강원에서 열렸는데요. 전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에서 스노우슈잉 종목에 참가한 장애인 선수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합을 벌이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2013년 평창에서 스페셜올림픽 국제 동계대회가 열리고 10년 만에 진행되는 대회이며 지난 7월에 진행한 2022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전국 동계 빙상대회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설상대회는 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크로스컨트리, 스노우슈잉 총 4개 종목 선수 및 운영요원 총 1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스페셜올림픽 나온 것만 해도 되게 영광이고 아이들과 함께 경쟁도 하고 또 이제 재밌는 이런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7월에 진행된 빙상대회의 기록과 이번 설상대회의 기록은 2025년 세계 동계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서는 설상 종목 선수의 체계적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해서 발달장애 동계 스포츠 설상 종목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일 차인 24일에는 전날 시상식을 진행한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제외한 스노우슈잉, 알파인스키, 스노우보드 3개 종목의 결선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위해 개최된 2022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전국 동계 설상대회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 겨울방학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돌봄교실이 열렸습니다. 횡성군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꿈 도담터 겨울방학 돌봄교실이 지난 2월 22일 강원도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방학 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돌봄교실은 군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독서와 위생 등의 일상 프로그램과 체육과 공예, 난타 등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동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 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경기 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관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기관으로 지난해 업무를 개시해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상담, 치료, 교육을 통해 상처받은 아동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으로 이주영 변호사를, 김도영 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이촉,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세 하늘병원과의 업무 협약 등 아동지원체계를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경찰서를 비롯한 대학교 등의 유관기관과의 전문적인 협조체계로 경기 북부 지역 아동의 행복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14차 정기총회를 갖고 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제14차 정기총회가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회원 62명, 개인회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주시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기구인 협의회는 양주시와 함께 시의 사회복지 현장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협의회의 노력이
양주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그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의정부 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소광당은 사회복지사 회원들로 꽉 차 있습니다. 협회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선서로 시작된 총회의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하 인사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정부 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정명 시의원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복지사의 지위 향상,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회원들은 결산, 예산을 검토하며 의정부시 사회복지 현장의 개선과 대상자들의 행복, 그와 더불어 복지사의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협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이발과 미용 등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따뜻한 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복지TV 충북방송에서 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한 이미용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봉사를 위해 한국피부미용사회 지회장과 청주미용학원 원장 등 다양한 미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여 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미용 기능장부터 현장 실습 겸 봉사를 위해 참석한 학원생까지 다양한 봉사단원들이 사랑의 재능 기부를 펼쳤습니다. 봉사장은 이발과 미용,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영동에서부터 제천까지 충북을 고루고루 다니면서 20여 년 정도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육생분들은 벌써 원장님이 되신 분들도 많은데 원장님이 돼서도 계속 오시고 또 원장님이 되셔서 자기의 후배들도 계속 연이어서 저희 계속 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충북 각지에서 봉사를 진행해온 단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사가 힘든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도 주면서 나도 더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의 손길에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17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나는 일한다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함께했고 치매 예방과 안전교육이 이어져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활기차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대기자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목표로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67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영민 군수는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개발에 힘써 일자리를 원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 신안, 순천 등 전남 각 지역에서는 2023년 노인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각종 지원금 신청이 편리해지는 등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 힘들어하는 위기 가구가 있는데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We'll be right back.